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또 방송 시작과 동시에 우리 외로우면 소주님께서 20개의 별풍선 또 감사합니다. 네, 녹화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 불족발과 푸우표 떡만둣국. 네, 이렇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자와 김가루를 좀 듬뿍 넣어서 이렇게 좀 걸쭉한 느낌의 떡만둣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또 입맛 돋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불족발은 마트에서 사온 거를 지금 직접 제가 구워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딩맨님께서 50개 초콜릿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딩맨님 소중한 초콜릿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 코드야 알겠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불 끄고 만두, 떡만두. 김가루를 잘게 부셔서 넣으면 이렇게 재료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또 묻어나거든요, 김가루. 그러면 되게 고소한 또 그런 떡만두국을 맛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김가루 부셔 넣는 스킬 여러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버글버글 끓던 와. 아,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화속성 아시죠? 뜨거운 걸 이야기를 하는데, 떡만둣국이 두부전골보다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대 팔팔 끓을 때 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네, 천천히 후후 불어가면서 충분히 식혔다가 여러분, 5번 부시세요. 5번. 아, 만두 또 요 큼지막한 만두 또 뜨거울 때. 너음에. 이렇게 뜨거울 때 들어가는 집김치 한 점. 자, 우리 푸딩맨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리바리 족발 형님을 한번 아작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놈부터. 네, 아주 살이 아주 많은. 네, 거의 꼬리 수준인데요, 얘는. 여러분, 이게 마트에서 파는, 홈플러스 파는 족발인데, 그냥 그 흔한 불족발집에서 나오는 그 불족발 맛이랑 별다를 게 없어요. 아, 가격대 성능비 최고인데, 여러분? 에? 아니, 술안주로 뭐, 이거. 아우, 술안주로 최고인데? 네, 족발은 사온 거예요. 아니요, 이거 9,900원. 9,900원. 와, 여러분, 족발 딱 매운 거 먹고 좀 맵거든요.
매운 거 딱 먹고 이 국물 딱 들어가니까 아주 궁합이 아 죽이네. 아 여러분 이겁니다. 야 역시 먹방 서당께 먹방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아이고 대충 메뉴 구성이 이제 어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네. 궁합 진짜 좋다. 네, 굿모닝의 의리통신 아주 괜찮습니다. 저도 의리통신에서 인터넷 교체했어요. 냄새 전혀 안 나요. 30074. 잡냄새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매콤해. 근데 불 정도는 아니야. 그냥 매콤한 느낌? 아니야 이거는 곰플러스용이에요. 추천인에 넣으면 돼. 뭐? 아, 매콤할 때 뜨거운 만두를. 그러면 얼큰한 느낌이 갑자기. 김치에다가 이번에는 김치에다가 만두를 싹 싸서 재떨이 형님. 아이고 우리 재떨이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재떨이 형님께서 먹방하는데 고생한다고 우리 푸 또 이렇게 100점 소중한 별풍선 100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아 리액션이 아니 제가 이제 이 녹화 도중에는 리액션이 굉장히 자중하고 있습니다. 아 별빛님 감사합니다. 우리 3968님 초콜릿 40점 고맙습니다. 레알 호날두님께서 11개로 소중한 팬 가입을 어서 들어오시고요. 우리 호날두님 와 맵고 뜨겁고 미치겠다. 나 맵고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나는 그 술안주야. 술안주야 술안주. 우리 3750 리액션도 못하고 먹기만 하는 이 모자란 푸우에게 우리 재떨이 형님께서 또다시 100점을 뿌잉뿌잉 감사드립니다. 우리 떨이 형님 고맙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가입하고 BJ 투표하셔야 되죠. 먹방 도중에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세요. 공주님 그런 말 다 대답도 해주지 마세요. 그냥 추천을 눌러주시고 추천 댓글을 달아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되시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공지사항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방송국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 죽인다. 궁합 최상이다, 궁합 최상. 살보단 콜라겐 쪽이 많죠. 아, 매워. 아, 마시끼님께서 쩝쩝대며 먹기만 하는 푸우에게 뭐가 이쁘다고 또 100점 선물을 우리 또 마시끼님 사랑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뿌잉뿌잉.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시끼님이 또 100점 선물을 네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만두 진짜 맛있네. 와 맛있겠다. 뿌잉뿌잉은 하지 말지. 아 알겠습니다. 뿌잉뿌잉 안 할게요 앞으로. 네. 아 우리 눈물님 들어가세요. 아 여러분 이게 제가 매운 거를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매콤하네. 1인분은 넘죠. 저도 이거 다 못 먹어요. 아, 이거 좀 극합니다. 한예슬님 감사합니다. 아, 우루사님 어서 오세요. 이거 9,900원이요. 마트에서 사와갖고 여기서 볶은 거예요. 아, 9,900원짜리 치고 진짜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9,900원짜리 치고 여러분 아 3만원 하잖아요. 매운 족발 시키면요 다 먹지도 못하고 그거보다는 솔직히 맛은 덜해요. 근데 가격대 성능비 이 정도면 진짜 맛있게 먹는 겁니다. 네. 근데 많아요. 입안에 가득 찰 정도로. 부우님이 드시는 거 보면 3만원짜리보다 많나 보여. 저는 이 족발 뼈 부분을 매운 족발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아유 아, 국물이나 떡은 괜찮은데 만두 속은 아직도 뜨겁네. 아, 우리 마시끼님 감사합니다. 10점 별풍선 고맙습니다. 어 하늘맘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 돼지 족발도 육류라고 쳐줘야 되나요? 이거 근데 콜라겐이라 살이 전혀 없잖아. 그냥 완전히 발족. 어 맛있네. 근데 뭔가 중독성이 있어. 특별한 맛은 아닌데 뭔가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야. 아.
우리 코드님께서 스티커를 1000개를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볼륨 괜찮습니다. 여러분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여러분 볼륨 예 볼륨 그냥 원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아 우리 푸코드님께서 스티커를 1000개를 올려 주십니다. 아우야 그래 클래스 오시는구나 우리 푸코드님께서 1000개 스티커 클래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딸꾹질이 나오네. 아, 스티커를 1000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스티커는 방송 지원 아이템을 사는 데 쓰여요. 푸우님은 저의 베스트이십니다. 고맙다 푸우야. 아 푸우란다 코드야. 맵네. 마이크요. 이거 샀을 때 얼마로 샀더라? 5만원인가? 5만원인가 줬었을 거예요. 응 그래 코드야 푸우님 이상형이 궁금해요 효녀 심청이요 아 뜨거 아 이게 뜨거운데 매운데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와 감당이 안 되네. 얼굴은 박지선인데 마음은 효녀심청이어도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마음이 이뻐요 여자지. 은마의 스터님 감사합니다. 근데 박지선님은 좀 네. 좀 많이 갔잖아. 그래도 마음이 이쁘면 여자입니다. 키 179cm야. 아, 뭔가 중독성 있어. 아, 연상 좋아합니다. 네, 심한 욕은 강태고요.
우리 와윤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아, 만두. 만두 맛은 있는데 식감은 좋은데 맛은 그냥 그래요. 비비고 만두가 더 맛있어요. 교자 만두가. 편의점 만두는 아니에요. 네, 고향 만두에서 나왔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 되게 고급스러운 만두긴 해요. 한번 요리할 때 얼마 들어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뭐, 10,000원에서 15,000원 들 때도 있고요. 2~3만 원이 보통 많이 들고요. 4~5만 원 들 때도 있고요. 재료에 따라 다르죠. 네. 네, 효녀 신청님 감사합니다, 저도. 와, 배부르다. 아, 배부른데 맛있어. 떡만두국 너무 맛있게 됐어, 오늘. 아이고, 제이뜨리 형님. 아이고 우리 제떨이 형님께서 또다시 부우에게 100배래 100배 100개 별풍선을 아 뿌잉뿌잉 안하기로 했지 빠잉 빠잉 우리 제떨이 형님 100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맵다 자, 와유유님 스티커 감사드리고요. 족발 다 먹었어요. 이거 좀 극혐이에요. 와. 자, 비수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로우님 어서오세요 와메 배때기 찢어불난다 왔다 아우 씨 새콤달콤 써 어 죄송합니다 아,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노혹화는 여기까지